날마다 날마다 즐겁게 살자. 내가 10대였을 때에는 60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고, 내가 20대였을 때에는 60대는 아저씨인 줄 알았고, 내가 30대였을 때에는 60대는 어른인 줄 알았고, 내가 40대였을 때에는 60대는 대선배인 줄 알았으며, 내가 50대였을 때에는 60대는 큰 형님인 줄 알았지. 막상 내가 60대가 되어보니 60대는 매우 젊은 나이였어. 항상 멀게만 느껴지고 아득하게 보이던 60줄의 막 끝에 올라서고는 뭔지 모르게 심쿵했었는데 어김없이 그 해도 지나가고 70대도 이렇게 소리 없이 나에게 친한 척 찾아왔네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하루밤 꿈 같다고 누가 말했던가?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그 얼굴들이 왜 이렇게 또 다시 떠오르는 건지, 정다웠던 그 목소리, 보고 싶던 그 얼굴들,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움에 젖어 쏟아지는 달빛 속에서 찾아 헤매이며, 여보게, 친구님들,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인생 살이 마치고 나면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떠나야 하는 삶이 아니던가. 냇물이 강으로 가듯이 주머니도 없는 옷 한 벌 입고 빈손으로 달랑 떠나야 하는 삶이 아닌가요? 여보게, 친구님들, 인연이 다하면 떠나야 하는 우리의 삶, 길어야 몇십 년, 잠시 살다가는 꿈 같은 인생,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한번 떠나면 다시 못 올 인생인데, 서로서로 다독이면서 살아가요. 미련도 있고 후회도 많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고, 하고픈 것 다 해가며 멋지게 즐겁게 살아요. 나이가 들면 반드시 다섯 곳을 가까이 하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첫째,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혈압, 당뇨, 고지혈은 내 스스로 다니며 치료해야 하고, 둘째, 식당이 가까워야 더러더러 사 먹을 수 있고, 셋째, 은행이 가까워야 알량한 돈 내가 다니며 관리할 수 있고, 넷째, 지하철이 가까워야 공짜차 타고 여행이나 먼 거리 갈 수 있고, 다섯째, 이왕이면 자식도 가까이 있어야 위급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별장이 좋다지만 그것도 50대 60대 초 이야기. 65세 넘어가면 모두 헛소리이고 도시로 나와야 한다. 아니, 도시 같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별장, 전원주택, 애인 있다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관리가 어렵다 한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네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고독고, 고독의 고통은 혼자 노는 연습이지만 가까운 친구 몇 명은 두어라. 모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고통이니 정할 것 없으면 걷기라도 열심히 해라. 빈고 갈수록 가난해짐도 고통이니 살랄될 만큼은 묶어두어라. 병고, 드디어 병고로서 세상을 마감하지만 열심히 고쳐가며 살자. 명은 하늘에, 몸은 의사에 맡기며 살자. 우리 시대는 부부 중 먼저 가는 사람은 한쪽 배우자가 보살펴주고, 자기 차례가 오면 자식이 보내기 전에 스스로 요양원으로 죽으러 가야 한다. 옷은 대충 입더라도 잘 걷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운동화는 비싼 거로 신자. 늙어서 최후에는 넘어져 대퇴골절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차 운전도 80세가 넘으면 하지 마라.
내 몸 운전도 잘 못하며 자동차 핸들을 미리 꺾고 늦게 꺾다 보면 남의 가게로 들어가고 인도로 돌진해서 큰 사고를 낸다. 1년에 수십 건씩 발생. 특히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면 대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사기당하여 돈 잃고 몸 망가져 입산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이제 돈 버는 게 기술이라면 돈 지키는 게 예술이다. 예술을 통해서 알량한 돈을 지켜라. 자식도 친척도 예외가 아니니 정신 차려라. 이마에 사기꾼이라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다. 오직 여섯 가지 덕목을 지키라. 첫째 건강, 둘째 배우자 건강, 셋째 재산 지키기, 넷째 소일거리 일, 그리고 걷기, 다섯째 친구 만나, 수다, 고민, 식사와 농담을 하며, 취미, 여섯째 취미로 수석, 등산, 걷기 사색하면서 글도 쓰고, 골프, 당구, 요리, 서예, 그림을 배워라.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경제 선진국 대열로 이끈 우리 세대의 산업 전사들이여 고생 많았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숙지에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시대의 애환을 추억하며 웃으면서 열심히 삽시다.
사모님한테 빨리 가세요. 이제 밤에 또 가서 유타!